친구야 미안해 나 녹화를 해야 되는데 잊어먹었어 그래서 앞에 지금 한 20분 정도 날라갔거든 알아서 해 졸라 미안 알았지 5번부터 들어 이 시대가 덤비지 마 알았어 어. 그리고 아픈 건 괜찮냐? 아프지 마 임마 너 때문에 시 깜빡이잖아 자 5번부터 갈게 5번 가볼게요 빈칸 문제입니다 빈칸 요즘 쉬워지고 있어요 알았죠 문제 꼭 풀어보려고 노력하시라고 그랬고 특히 이렇게 2점짜리면서 선택지가 짧은 것들은요 꼭 풀어보시되 모르겠으면 집어넣어보라고 했습니다 역순으로 풀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근데 해석이 안 되면 안 되지 선생님은 빈칸 문제 나오면 어떡한다고 그랬어 빈칸 부분만 먼저 읽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왜? 빈칸은 아무데나 뚫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주제나 혹은 주제와 관련 있는 부분 아니면 함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 대충 힌트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됐나요? 그래서 빈칸을 읽어볼게요 일단 더스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더스는 따라서 그래서 라는 뜻으로 인과관계를 나타낸다고 얘기합니다 앞 문장에는 원인이 나왔을 거고요 이 더스 이하는 뭐요? 결과를 제공해 줄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결과 한번 봅시다 따라서 이긴다라는 거 승리한다라는 건 빈칸일 수 있습니다 인 뭐하는 데 있어서 character development 성격을 개발하는 것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빈칸이 될 수 있습니다 됐냐? 더스가 보이면 앞에 원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그지? 난 여기까지 보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뒤에를 계속해서 읽을 것이냐 아니면 바로 앞 문장을 읽을 것이냐 됐냐? 이거를 힌트를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어휘가 선택지가 짧으니까 아래 있는 것들을 한번 넣어봤어요 A piece of cake 혹시 이 뜻 압니까? 직역하면 케이크 한 조각이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예요? 식은 죽 먹기 알아두셔야 돼 영어의 표현에서는 케이크 한 조각을 먹는 걸 식은 죽 먹기라고 얘기합니다 알았죠? 졸라 쉬운 일이요 됐네? 그걸 A piece of cake라고 합니다 A one-way street은 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뭔데요? 일방통행입니다 원웨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길이 아니라고요 알았죠? 일방통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A bird in the hand 그랬어요 손 안에 있는 새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손 안에 새가 있다는 건 뭐겠니? 손 안에 새가 있어 아 예쁘다 이거야? 뭔데? 손 안에 새가 있다는 게 뭔데? 보관해둔지 보관해둔지? 아이 새라니까 씨. 쥐 아니라고 씨. 아 느낌이 그렇다고요? 얘들아 새는 원래 날아다니잖아 잡을 수가 없어 됐어? 내 손 안에 있어야 나한테 유효한 거야 나한테 좋은 거라고 됐냐? 함부로 잡을 수 없으니까 밖에 돌아다니는 건 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림의 떡이야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요 됐나요? 뭔가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의미가 갖고 있어 A fish out of water. 이건 무슨 뜻인데? 물 밖에 물고기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일까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되는데? 물 안에 있어야 되잖아. 근데 물 밖에 나와 있어. 물고기가 물 밖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데? 나보고 한 얘기야 지금? 죽어버리려고? 낯선 환경 얘기하는 거야. 알았죠? 어렵고 힘든 낯선 환경. 됐냐? 다음이요. A double-edged sword라고 했지.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 양날의 검 들어봤어? 웃기려고 한 거 아니야? 자, 양날의 검이 뭔데? 양날의 검. 그렇지.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라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칼을 딱 주워주면 훌륭한 요리사한테 주워주면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내겠지만 나한테 주워주면 흉기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알았지?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는 걸 양날의 검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뭐 진퇴양난, 사면초가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이거 답 몇 번이라고? 답은 5번이야 글을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면 연구원들은 됐냐를 확인했는데 운동선수들은 less likely to 동사원형이야 덜 뭐하더라? 덜 참여하더라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에 덜 참여하더라 그러니까 나쁜 행동 잘 안 하더라야 얘들아 운동하는 애들이 착해 알았지? 나쁜 행동 잘 안 하더라 된 누구보다도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보다 됐어? 그래서 운동하는 애들이 좀 착한 애들이에요. 근데 however가 나와있죠. 하지만 도덕적인 이유 그리고 좋은 스포츠 그런 behavior 행동들이 seem to decline
감소하는 것처럼 보인대. 원래 착한 애들인데 그렇게 도덕적으로 착한 행동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대. As 뭐에 따라서 운동선수들이 progress 나아감에 따라서 higher 더 높은 경쟁적인 수준으로 나아가면서 애들이 운동선수인데 그냥 적당히 할 때는 그런 게 없어. 착한 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근데 대회를 나갔는데 3위, 2위, 4위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좋았던 것들이 없어지게 된다고, 감소하게 된다고. 왜 그럴까요? 임파트 부분적으로 뭐 때문이냐면 증가된 강조 때문에 그렇다. 승리 때문에. 야, 너 이번에 은메달이야? 왜 씨가 금메달 못 땄어? 금메달 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저 새끼 너무 잘해요. 제가 붙어서 맨날 질 것 같아요. 그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새끼 죽여버리자. 너무 극단적인가? 그래? 그럼 우리 뭐 하자? 약 먹자. 도핑? 아, 왜 웃어? 약 먹자는데. 도핑이란 말 들어봤어? 혹시 약물 하는 거? 옛날에 장미란 선수가 무슨 아시안게임인가 올림픽인가 언제 나갔었는데 7위를 했어. 7위. 7위인가 6위인가 했어. 그래서 와, 장미란의 시대는 끝났나 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 근데 올림픽이 끝나고 한 달인가 두 달 뒤에 올림픽위원회에서 장미란 선수한테 은메달을 줬어. 2등부터 6등까지가 다 약물이야. 다 러시아 애들. 그래서 요번에 니네 중국에서 얼마 전에 올림픽에 있었었지? 걔네들 러시아 애들 출전할 때 러시아 국기 못 달고 나오는 거 알아? 제재당했단 말이야. 러시아 애가 금메달 따도 러시아 국가 안 틀어. 알았죠? 걔네들 약 많이 먹는 애들이야. 보약 한 째 해줘야 되겠어. 약 졸라 많이 먹는 애들이거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경쟁하는 더 높은 수준에 올라가게 되면 도덕적인 행동이 감소한다고. 왜? 주변에서 너 금메달 따야 돼. 너 3위 안에 들어야 돼. 이 얘기를 계속하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 알았지? 우리나라에서도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병역 면제 제도가 있잖아.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면 면제가 돼. 동메달 이상을 따게 되면. 아시안게임이나 뭐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는 금메달 따야 된다고. 그러면 면제야. 근데 내가 올림픽 나갔는데 4위 해봐. 어때? 모든 게 달라. 알았지? 그러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됐네? 자, 앞에서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원인이 이래요. 원래 착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요, 주변에서 승리에 대한 강조 때문에 그런 도덕적으로 좋은 행동들이 줄어들게 돼요. 여기까지 읽었어요. 됐어? 다시 빈칸. 따라서 그래서 승리라는 건 빈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성격 발달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빈칸이 될 수 있다. 식은 죽 먹기가 어렵다. 아니잖아. 그지? 다음. 일방통행이다. 손 안에 든 새다. 물 바깥으로 물고기가 나온 거다. 양날의 검이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고. 됐어?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알았죠? 이런 문제는 좀 맞춰줘야 돼. 다음 6번만 보고 잠깐만 쉬겠습니다. 6번 봅시다. 3점짜리네요. 어려운데요. 이거 6번도 이거 어려웠었습니다. 애들 되게 어려워했던 시험인데 이거 지금 선생님이 봐도 어렵습니다. 이거 답은 4번이었는데요. Internalizing the perspective of others on worse work. 이렇게 돼 있네. Internalizing은 내면화하다라는 뜻입니다. 듣냐? 내면화하다. 말 자체 우리나라 말도 어렵죠. 내면화하다. The perspective, 관점입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면화하는 것. 어디에? 한 사람의 작품에. 작품에다가 다른 사람의 관점을 내면화하다라는 게 답이었었는데 일단 이 문장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문장이네요. 졸라 기네요.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빈칸 바로 앞에 이거 바위 보입니까? 바위 보여? 선택지 봐봐. 다 뭐 써있어? ing 써있는 거 보이니? 내가 아까 수업할 때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지. 여기 빈칸 뜬 거야. 알았죠? 뭐뭐 함으로 씁니다. 됐어? 자, 가볼게. 이 문장 한번 보자. One the actor, 배우인가? Or 또는 creator, 창작자. Him, himself, 그 자신들은 The first audience, 최초의 관객입니다. Of the artifact, 예술 작품에 만들어진 예술 작품의 첫 번째 관객이지만 내가 창조자야. 그러니까 내가 화가라고 하자. 내가 그림을 그렸어. 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쳐다보면 내가 제일 첫 번째 관객자, 관객이기도 하잖아. 그치? 관객이지만 This kind of distantiation, 이러한 종류의 거리 두기는 can only be achieved, 달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by ing 함으로써만. 전혀 감이 안 잡혀. 여기를 해석하는데도 단어 모르는 것들도 꽤 많았을 거야. 알았죠? 해석 제대로 안 된다고. 근데 나는 뭐가 눈에 들어왔냐면요.
요게 들어왔어요. 빈칸 문장 다음에 뭐가 써 있어요? 이것은 됐냐를 의미합니다. 라고 그랬잖아. 그래, 나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니까. 근데 이건 이걸 의미한대. 여기 문장을 읽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그대로 집어넣으면 답이 될 것 같아. 이게 해석이 돼야 되겠지. 이게 해석이 안 되면 힘들다고요. 가볼게요. 이것은 됐냐를 의미하는데 In order to be an audience to your own creation 되는기 위해서 관객이 되기 위해서 너 자신의 작품, 창조물의 관객이 되기 위해서 A history of interaction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역사가 needed, 필요합니다. 윗문장이랑 비교해보자고 만든 사람들은 첫 번째 관객이야. 본인이 생산한 첫 번째 관객이지만 뭐? 이러한 종류의 거리두기는 달성될 수 있어. 빈칸함으로써만. 아래 문장 다시. 이건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의, 너의 자신의 작품의 관객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입니다. 빈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의 역사라는 말이 그대로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빈칸은 뭐라고 그랬지? 무조건 지문 안에 답이 있다고 그랬어. 됐어? 내가 첫 번째 관계인 건 맞지만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만 합니다라고 끝났다고요. 됐나요? 그걸 의미하는 거래. 난 위에 지문 잘 모르겠고 아래에 있는 디스민을 보고 아 위에 있는 말을 쉽게 풀이해준 거니까 여기 있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됐나요? 그럼 나는 1번부터 5번까지 뭐 찾았다고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다른 사람의 입장, 이 말을 들어가 있는 걸 찾았다고. 됐냐?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답은 5번. 다른 사람과의 관점이. 됐나요? 이 말하고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같은 말입니다. 근데 어때? 빈칸 쉽지 않지? 그지? 답은 4번이었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7번, 8번 나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쉽시다. 시우야 미안해. 미안.